아. 왜 오빠 왜? 무슨 일 있어? 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왜? 시간을 되돌렸으면 했다면 나는 날씬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 거짓말 이거 언제 날씬했었어? 아, 깜짝 놀랐네. 어, 정규는? 저요? 어. 저는 지금이 좋아요. 왜? 왜? 저는 되돌리기 싫어요. 왜? 왜? 가면 갈수록 잘생겨지네. 아우 진짜 왜 그러니 정말 다들. 되돌리면 안 되겠다. 카메라 보세요. 정규야. 왜 나 안 잡아주는 거야? 정규야. 잘생겼어. 누나가 더 잘생겼대요. 정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점점 잘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큰일 났습니다. 예. 자기 긍정 좋아요. 자기 긍정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거? 아니 이게 남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네. 때때로 고단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손을 끌어서 자기 머리에 얹고 잘했다. 참 잘했다. 예.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저 실제로 예쁘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필요해요. 전 되게 네. 저 자주 안아줘요 이렇게. 아 그렇게. 네. 네. 괜찮아 정규야. 어 그건 좀 이상해. 그래? 이게 낫겠어. 그래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상우 씨도 되돌리기를 원하는데 네. 겨우 원하는 게 날씬했던 때입니까? 사실은 그 의미는 제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날씬했 때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건강했을 때니까 그때라도부터 천천히 챙겼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슴이 짠해지네. 그렇구나. 네. 예, 예, 예. 가정법이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불가능한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이것이 혹시 모르죠. 시간이라는 게 직선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휘어져 온대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네. 상대성 이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잘해보면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가리켜서 시간은 불가역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뒤로 돌릴 수 없다. 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인간은 뒤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네.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낙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칼 세워놔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궂게 못 가도록 만든다기보다는 갈 수 없음을 상징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네. 그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정말 보상해가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사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그러나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때때로 그 과거가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과거를 자꾸 떠올리죠. 옛날에 여러분 이런 노래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예요? 진달래 먹고 알아요. 물장 치고 그다음에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노래를 만들었던 것은 지금의 삶이 힘겨울 거예요. 네. 오늘의 삶이 너무 각박하고 네. 힘겹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을 하면 옛날 떠올린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들이 안식을 누릴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역사의 모든 부정성들이 사라지고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고 고대하는 것을 오늘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죽으면 거기에 갈 거야 라고 믿는 것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살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시간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수업 욥기 16강 욥의 과거와 현재. 욥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욥기 29장부터 이거든요. 네. 29장부터 31장까지 얘기인데 이제는 욥이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현재를 또 통찰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놓는 장면이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래서, 네. 여기 요번에 그 읽은 그 29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이요. 네. 예전에는 욥이 자기 안에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뭔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던 욥이 자기 안에서의 문제를 막 찾으려고 하고 했다면 여기서 보면은 욥이 자기 얘기는 별로 없고요. 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래서 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남에 대한 얘기 많아졌는데 욥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얘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29장부터는. 그러니까 지금은 논쟁적인 얘기가 아니고 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설하는 겁니다. 그쵸?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죠. 네. 때때로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맞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부터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 기도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된 기억들 부끄러움 이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깊은 곳에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네. 남들한테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기억의 골방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직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억압해놨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확 휘어잡고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부끄러웠던 기억들 네. 그것과 만나야 합니다. 맞아요. 네. 만나야 하고 자꾸만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방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고 뒤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20년 전에 지은 죄도 떠오르고요. 아이고.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참회의 영이 그에게 왔을 때 내가 보기 싫어 뒤로 숨겨놨던 나의 모습을 주께서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나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막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지 않으면 그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또 지나치게 겸손하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29장부터 31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그 아름다웠던 날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아름다운 세월을 쭉 얘기합니다. 이게 29장이에요. 먼저 아름다웠던 때를 추상하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날을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던 날. 그렇죠? 내 빛으로 살았던 날이 아닙니다.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덕분임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쭉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던 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던 날. 아 옛날이요. 참, 그죠? 참 좋은 때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슴 벅찬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네. 갑자기 되게 그게 생각나는데요. 저의 과거 중에 제가 재수할 때 그 모 놀이동산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를 걸어가려면 코끼리 열차를 타야 되는데 한 시간에 900원이었기 때문에 코끼리 열차는 200원의 돈을 주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 너무너무 뜨거워요. 더 죽겠어요. 여기 걸어가야 되는데 나 코끼리 열차 타면 200원이니까 200원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정말 놀랍게도 바람이 시원하게 제 코끝을 지나가는데 그때 저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가끔 제가 뭔가 조금 신앙의 길에서 좀 벗어났다 싶을 때 보면 그때에 하나님과 저와 만났던 그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얘기. 제가 만약에 미란이랑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네. 햄버거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갔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삶은 다양해요. 예, 그렇죠. 삶은 다 다양해요. 하나님 만난 방법도 다양해요. 네, 그렇죠. 시각의 다양화를 또 느끼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란 씨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상우 씨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이제 그런 햄버거와의 참 내겐 낯설어요. 네. 네, 어쨌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던 그날. 그날은 어떤 때냐면 인생으로 계절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인생의 봄날이지.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죠? 아주 햇살 양양한 복된 날입니다. 자식들 잘 되죠. 아, 또 기르고 있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에서는 소출이 풍성하게 나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땠죠? 요분 사회적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그렇죠. 요분 어르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관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고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비 하는 말이 내가 거리에 나가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내게 인사를 했다.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면 원로들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도 말소리를 낮추었다. 그러니까 욥이 경험하고 있었던 사회적 존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29장은 시종일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이 지나가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데요. 욥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11절, 29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긍정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 내 존재가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존중되고 있다는 거 느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못 떠나. 뒤통수가 따가워서. 내가 화장실 갈 때 제일 무서워요. 화장실 갈 때가. 이게 참 문제이죠. 사람들의 눈빛이 우리를 싸늘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참 복 받으신 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왜 그랬을까요? 12절부터 그런 얘기 나오네요. 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마음 하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뭐 다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흑인 소년 하나가 큰 사진인데 슬픔에 찬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에 땀이 좀 배어 있고요. 그리고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서 그 그림을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그 눈동자에 네. 어떤 영상이 맺혀 있는 거예요. 네. 외부의 영상이 맺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니까 앞에 몇몇 사람이 서 있고요. 앞에 관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네. 퇴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질병에 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얘는 상주가 되어서 관 앞에 서 있고 조문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서 있는 거죠.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표정의 소년이 서 있습니다. 사진 작가는 정확히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인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즉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눈망울에 아름다운 풍경이 맺히도록 사는 거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이 시원해지고 네. 이거는 비단 아름다워야 한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아,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네. 그처럼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렇죠? 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잘 산다는 게 남보다 많이 가진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그게 잘 사는 것 같죠. 욥은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그렇죠? 15,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 만나기 어렵죠? 네. 이만한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욥이 온유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17절 보니까 아이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아이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아, 보니까요, 욥은 온유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네요. 한 손가락 하시네. 아, 한 손가락 하네요. 네, 예. 턱뼈를 어떻게 한 예.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바보예요. 죽은 영혼입니다. 그렇죠. 이라 데이, 하나님의 분노.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을 비인간으로 바꾸는 제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아프리카의 순교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순교자인 카즈 뭉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상징은 사자일 때도 있고 어린 양일 때도 있고 물고기일 때도 있었다. 맞죠? 네. 사자처럼 맹수의 제왕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세 있고 당당한 거죠. 어린 양. 부드러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상하잖아요. 물고기 네. 기독교 상징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이것이 상징화된 것이 액투스 물고기 상징입니다. 네. 그런데 카스 몽크가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이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카멜레온은 뭐 하는 어떤 동물입니까? 카멜레온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네. 왜 어쨌든 갖다 썼어요. 어떻게 하죠? 몸을 감춰요. 몸을 상황에 따라서 몸을 빛깔을 바꿔. 예.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기독교는 원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욥 보고 과격하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네. 욥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사람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무골호인이야.
여러분 부드러워야 하지만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힘쓴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건으로 이어져야 함을 알았어요. 네. 사회적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요번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행복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게 지나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죠. 정말 행복이 그렇게만 살면 행복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욥의 문제 아닙니까? 30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은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퍼져, 슬퍼져. 갑자기 슬퍼져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30장 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갑자기 말이 좀 바뀌어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당황한지 많이 당황스럽죠.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욥의 말은 지금 그런 겁니다.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지속성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는 정말 욥님이시네. 욥이에요. 그러다 저 인간 죽지도 않아 그러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뭘 볼 게 있다고 저렇게 저러고 살아. 나 같으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세상 인심이 그런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너무 무섭죠? 변하니까. 무섭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렇다고 얘기를 싸잡아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엔. 그게 우리 희망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이 냉랭하게 보는 까닭이 뭐냐면 매스컴들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맞아요. 더 많이 보도합니다. 네. 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매스컴이 많이 다뤄요. 네. 그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깊어갑니다.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실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그 미담들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나쁜 것들만 솔깃합니다. 네. 이것도 원죄인지도 몰라요. 원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나쁜 것에 더 귀가 열려, 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꾀꼬리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개구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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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개구리가. 네. 왜 그러니? 사실은 이게 이제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개구리도 개굴, 개굴 하나님 찬양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요. 네. 우리가 그러네요. 공정하게 봐야 돼요. 네. 꾀꼬리가 하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게 기쁜데 네. 개구리 소리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꾀꼬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소리가 더 커지는구나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 저 인생, 저 인간, 저 인간,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러고 얘기들을 우리는 하는데 그것만 할 일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죠.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세상은 그래요. 욥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웠던 이 당시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의 얘기를 다 30장이 다 끄집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빈곤했는지 그렇죠.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산다든지 뭐 정말 먹을 것 없어가지고서는 유리 걸식하는 처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욥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라. 세상 인심이 그렇죠. 마치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회학적 용어로는 잉여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잉여라고 하는 건 뭐죠?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없는 게 더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세상, 이건 참 나쁜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분이요, 완전히 전락한 자리에 가고 보니 이전에 그를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축복하던 사람들이 싹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보고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몰락도 힘들지만 더 힘겨운 것은 뭐냐? 사회적 몰락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뭐요? 약한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강자와 자기를 합일화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합일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Incorpor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일화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성인들의 경우 합일화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와 자기 아닌 것 사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많은 걸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 그의 생각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합의로 합니다. 무섭다. 무섭죠. 근데 우린 그렇게 합일화하며 살아요. 내가 아주 그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을 아주 이상화하고요. 그의 신념과 정서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함부로 대하죠. 그렇죠? 이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 스스로 뭐냐면 세상에 거림직함이 되었대, 자기의 삶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백엔 삶의 위험도 사라졌고요. 구원의 희망도 사라졌다고. 이것이 자기의 현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한 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견딜만해요. 그렇죠. 그 한 분, 하나님이 네. 욥을 사랑해 주고 그리고 인정해 준다면 참 좋겠는데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 주시고. 응답이 없어요. 이게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중립적이라면 좋겠는데 욥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0장 24절을 보면요. 24절 미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자, 이게 욥의 처지죠. 네. 근데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무 세게 자기를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욥은 다시금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욥은 빈궁한 사람을 위해 근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복이 아니라 화가 왔습니다. 네. 광명이 아니라 어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늘진 곳에 유폐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기가 막히죠.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아이고. 정말 쓸쓸하죠? 네. 이런 인생의 자리에 지금 욥이 서 있습니다. 이전에 축제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던 악기들이 이제는 그의 슬픔을 확인해 주는 애곡의 악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 욥은 하나님에게 재판 신청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제 재판을 좀 하십시다. 이제 결정합시다. 결정합시다. 소송을. 내가 정말 잘못한 거라면 나 벌 받겠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그릇된 것이 아니라한다면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얘기 어떤 얘기냐?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증언입니다. 지금 자기 증언을 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아실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어떨 경우에 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기다렸다면 자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음란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는 얘기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자기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답니다. 31장 13절에 보니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쳐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착취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5절.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고 말합니다. 참 깊은 인식이죠. 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듯이 오늘 저 사람들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애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청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덥고 살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만들어 입혀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는 재판을 왜곡한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재산이 많았지만 난 재산조차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숭배해요. 네. 물질, 예. 재산, 그렇죠? 혹은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 재물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 저 재물은 만몬입니다. 네, 네. 만몬인데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인데 왜 재물을 만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까닭을 아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환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 돈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는 게 유사신이야. 슈도가시예요. 신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게 숭배를 요구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웃도 형제도 없어, 부모 자식도 없어. 그렇죠? 네.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신이죠. 그 얘기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욥은 지금 얘기해요. 나는 재물 숭배한 적 없어. 또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다고 그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원수를 보면 난 기뻐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이 참 좋아요. 이 31장 29절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여러분 인간됨이란 뭔지 아세요? 인간됨이란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웃지 않는 게 인간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재난의 현장, 네. 재난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쨌든 난 골프나 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슬퍼지는 거죠.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거 인간됨이란 울고 있는 사람의 옆에서 웃지 않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를 영접했다고 얘기했어요. 허물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평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들이 평판에 집착하지 않는지 아세요? 자기 속이 꽉 차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규 씨처럼 잘생긴 사람 보고 예. 못생겼네. 그러면 상처가 안 돼, 정규 씨한테. 정규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 난. 못생겼네. 아, 뭐, 그래. 진짜 못생겼다며. 네. 아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겨서 그럼 상처가 돼. 예. 그렇죠. 맞죠? 네. 왜 저를 쳐다보면서 맞죠? 못생겼네. 정말 똑똑한 사람 보고 네. 어이, 정말 무식해서 하고 얘기하면 네. 그냥 웃어요. 예. 정말 배우지 못한 게 한인데 무식해서 그러면요. 아, 큰 상처가 되잖아요. 예.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예. 욥이 지금 뭐냐. 나는 세상 사람의 평판에 뭐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 속에 꽉 차 있었던 거죠. 예.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 우리가 29장부터 봐왔습니다만 그 아름다웠던 지난날을 추억했어요. 네. 30장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얘기했어요. 네. 31장 하나님을 재판자리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부터 얘기합니다. 3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제는 내 삶을 다 내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랍니다. 그렇죠? 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그럼 내가 그 고소장을 메고 다니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와 등장해야 할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딱 등장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등장하여 욥과 친구들을 꼬집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귀?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부터 우리들이 봅니다. 아쉽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아, 엘리후가 대체 엘리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궁금해요. 자, 욥의 아름다웠던 지난날에 대한 회상을 보았고 네. 현재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통을 보았고 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예, 예.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대가 되죠. 예. 예. 아, 오늘 또 결말이 날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나네요. 결말이 안 나. 엘리후는 누가 엘리후? 예.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네. 새로운 등장 인물이야. 거기는 다시... 논쟁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가르칩니다. 네. 질문 없어요? 질문이 네. 있을 리가 없죠. 뭐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 지금 아니 워낙 질문을 잘해 주셔서 궁금증을 네. 가진 상태에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엘리후에 대해서 여쭤보면 안 되죠? 안 되지. 사람은 다음 주잖아. 다음 주. 아, 진짜 안 되죠. 궁금한 거 진짜 못 참는데. 아이고. 오케이. 재치 네.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욥이 점점 정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치. 진짜 하나님한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제 점점점 이게 한번 얘기합시다. 네, 그러니까 말투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잖아. 말하길 원하노라. 근데 사실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지적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당하니까 뭐 아픈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당하겠지라는 어떤